원형뜨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먼저 같은 호스에 둥근 바늘 두 개를 준비해 주시고요. 실을 준비해 주신 다음에 실을 길게 남기고 각각 하나에 둥근 바늘 한 개씩 열 코씩 제가 잡아 볼게요. 먼저 첫 번째 바늘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바늘을 가지고 다시 열 코를 일반 코를 잡아 볼게요. 이렇게 열 코를 잡아서 지금 첫 번째 바늘, 두 번째 바늘 이렇게 빼서 이렇게 놓으시면 이렇게 둥근 바늘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. 먼저 이건 이쪽 이렇게 해주시고 얘는 이쪽 어떻게 뜯냐면요. 얘는 이쪽 코는 이 둥근 바늘로만 뜰 거예요. 그리고 이쪽 열 코는 이 바늘로만 뜰 거예요. 먼저 여기까지 이렇게 떴으면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. 바늘을 이렇게 이쪽으로 밀어주시고요. 그리고 시작 코는 시작 실은 이제 이 실로 뜨셔야 되겠죠? 이게 긴 실이니까 이 실로 시작을 해서 자 이거 얘와 연결되어 있는 둥근 바늘을 가지고 이렇게 겉뜨기를 뜰게요. 이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겉뜨기 다 뜨고 나면 이렇게 잡아서 놓으시고 그 다음에 돌려서 이제 두 번째 바늘에는 실을 코를 이렇게 실 바늘 끝으로 이렇게 보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 바늘로 여기 연결되어 있는 둥근 바늘로 다시 겉뜨기를 뜨시면 돼요. 실은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에 있는 실을 가져다가 이렇게 뜨시면 돼요. 겉뜨기로 계속 뜨시면 되고요. 그리고 다시 이렇게 빼주세요. 그 다음에 돌려서 여기 이쪽 코에 걸리는 이쪽 바늘을 여기 있는 코를 앞으로 이렇게 당겨서 이쪽에 있는 실, 이 실로 바늘, 같은 둥근 바늘을 사용해서 이렇게 해서 계속 겉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같은 바늘로 같은 코만 계속 뜨면서 원형뜨기를 할 수 있어요. 뜨시고 다시 밀어서 빼두고 돌려서 여기 걸려있는 바늘 코를 바늘 끝으로 갖다 놓은 상태에서 다시 같은 둥근 바늘을 가지고 겉뜨기를 계속 반복해 주시면 원형뜨기를 할 수 있습니다.